여기 내려올까? 여기로 내려올까? 내려오자. 아이가 이거 이뻐요. 베이글. 베이글 두 개. 이게 마늘 베이글이래. 이거는 상아 치즈, 리코타 치즈. 이게 엄청 꾸덕하고 맛있대. 아, 그리고 이거는 구선생님께서, 구쌤께서 추천해주신 언니 컬리 샤인망토 꼭 먹어보라고 댓글 여러 번 달아주셨어. 그래서 샤인망토. 예전에 토망고 먹어봤거든요? 왠지 그거랑 비슷한 맛일 것 같은 느낌. 엄청 달달하대. 아, 이거는 방울토 같은 버전인 것보다. 그리고 이건 샤워타월인데 이게 한지 샤워타월이라서 환경에 좋은 샤워타월이래. 그래서 되게 비쌌어. 소미가 뭘 기다릴까? 뭘 기다릴까? 소미 간식은? 소미 간식은 냉장고에 있는데. 이렇게 굽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 무화과랑 먹을 거지롱. 1층에 아가베 시럽 들어가시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또? 네. 2층 주민들 가십니다. 그니까. 아이고. 카페에서 이렇게 팔면 나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잘 구워졌어. 소미 마사지 받는 중이야. 아, 잘 먹을게. 네. 유럽식이네. 소미 장사네. 우와, 와, 완전 꾸덕해. 야매 상자. 와우. 아, 뭐 약간 지점초 같아. 맛있겠다. 뭐 바삭거리는 거 보게? 응, 잘 구워졌어. 응. 야무지게 발라서. 와. 이거 꿀조합이다. 그래? 응. 너무 맛있어. 역시 한국 사람은 마늘이야. 응. 오빠가 좋아할 줄 알았어. 극한 알바 보던 거 볼까? 간지럽? 응응. 어! 농어촌 특별 저녁 아니냐고 물어봐 사람들이. 아, 이런 스토리였나? 응. 그치, 기억이 안 나더라고. 응. 200 아니냐, 우린 총차서 총. 어머머머, 어머머. 오랜만에 볼 것 같은데, 요새? 응. 세수를 하고 나왔고 준비해서 얼른 핑크뮬리 보러 나갈 겁니다. 저는 요즘 세안 후 첫 단계에서 이 제품을 사용해줘요. 아임프롬 머그워트 에센스. 짜잔. 이거는 제가 이사 오기 전 집에서부터 진짜 엄청 잘 썼던 제품이고 지금까지도 꾸준히 완전 잘 쓰는 제품인데 이번에 이렇게 광고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일단 이거는 제가 써본 진정 관련된 모든 제품 중에서 가장 효과가 좋았던 제품이에요. 사실 진정되기 전후 이렇게 보여드리면 정말 너무너무 좋을 텐데 이게 진정 효과가 워낙 좋아서. 근데 이미 제가 진정이 된 애프터의 모습이에요. 비포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에센스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손바닥에 좀 많이 담아요. 얘를 이렇게 비벼요. 그 다음에 약간 이렇게 세수하듯이 세수하듯이 얘를 이렇게 피부 속으로 먹여줘요. 아까 손바닥에 엄청 많이 덜어냈었거든요.
그거를 이 피부에 싹 다 먹여줄 거예요. 얘가 흡수가 되게 잘 돼가지고 아까 덜어냈던 그 양이 피부에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 이게 쑥 100%예요, 여러분. 얘 성분이 원료가 쑥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쑥 100%. 저는 이 과정을 한 5번 정도 해줘서 5겹 레이어링을 해주거든요. 또 완전히 흡수가 다 되면 한 겹 더 올리고 이런 식으로 5겹을 해주거든요. 원료로 사용된 쑥이 강화약쑥이래요. 강화약쑥. 이 강화약쑥이 진정효과에 완전 좋다고 합니다. 이 강화약쑥이 강화도에서 나온 쑥이라서 강화약쑥이라 그랬나? 네, 맞습니다. 쑥 중에서도 가장 효능이 좋은 쑥의 하나로. 짠! 이렇게 5겹 레이어링을 싹 맞춰준 피부의 모습입니다. 애프터의 모습밖에 못 보여드려서 너무 아쉬워요. 얘가 진짜 찐 효과를 본 시기가 언제냐면 제가 생리할 때마다 항상 턱드름이 나거든요, 여기. 그럴 때 그 막 싹 틀려고 한 단계 있잖아요, 턱드름이. 겉으로 봤을 때는 티가 안 나는데 만졌을 때 이렇게 만져지는 그 단계일 때 스킨팩! 스킨팩 하는 화장솜 거기다가 얘를 잔뜩 매겨가지고 5분, 10분 붙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 전에 트러블 패치 붙여주고 요 루틴으로 한 3, 4일 정도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그 날려고 하는 게 다시 들어가 있어요. 안 나요. 잘 쓰지고 이게 마무리감이 깔끔한 편이어가지고 난 쓰기가 좋더라고. 남편이 진짜 옛날에는 스킨케어 하는 거 진짜 엄청 귀찮아하고 바르더라도 한 개 바르고 한두 개 바르고 약간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제가 좋은 제품 엄청 많이 영업을 해가지고 지금은 한 개에서 두 개, 세 개 이렇게 스킨케어를 늘려나가더니 지금은 제가 바르는 것처럼 엄청 여러 개 바르고 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스킨팩 하면 진짜 진짜 좋다고 오빠한테 아무리 얘기했는데 오빠가 너무 귀찮아 하는 거예요. 그 화장솜 꺼내는 것 자체도 귀찮다고. 그래서 제가 스킨팩 묻혀가지고 오빠 얼굴에 몇 번 붙여줘봤어요. 근데 오빠가 엄청 좋다고 자기가 스킨팩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 그게 너무 신기했어. 나 이제 쑥 냄새만 맡아도 진정돼 버릴 것 같아. 여기 써있는 강화 코리아 머그워트 에센스. 이게 이 강화에서 나는 약쑥이라는 영문 이름이고. 아 진짜? 아임프롬은 그 이런 비건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사품을 가진 그런, 그런 회사가 되겠고. 이 약쑥 같은 경우가 5월 달에 채취해서 무려 3년을 숙성한 그런 전통의 공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저온 추출 공법으로 해서 만들어진 100% 에센스다. 이렇게 되겠고요. 그래서 공부 많이 했네. 그럼요, 그럼요. 네. 제가 항공샷으로 잘 찍고 있거든요. 좀 부담스럽네요. 나 같은 경우 좀 민감성이고 여드름도 잘 나고. 맞아. 그리고 면도할 때마다 피부가 좀 붉어지잖아요. 되게 자극이 가는데 그렇게 자극가는 상황에서 얘를 이용해서 진정을 해주면은 진정이 좀 되더라고. 이 쑥향기가 완전 쑥 숲에 온 그런 느낌. 쑥 말리고 있는데 내가 들어온 것 같아. 준아 씨, 우리 순수하고 정말은 재밌어? 재밌어? 재밌어. 너무 재밌어. 얼마나 재밌어? 너무너무 재밌어. 요즘 본 것 중에 제일 재밌어. 뭐 먹을까요? 이거 먹을까? 좋은 생각이다. 아까 산 거? 좋다. 짜란. 난 칠리. 난 땡콩. 땡콩? 맛있어. 맛있는데? 그치? 맛있어. 괜찮네? 이거 좋아하는 소스야. 잘한다. 준아 씨, 머리 너무 커요. 다음부터 내 어깨에 기대서 자지 말아요. 멤버가 쓴 거야? 멤버들. 너무 맛있다. 이제 한
항상 따뜻하고 인간적으로 진짜 다 닦았어 그때 언박싱 타임. 소미 저기서 뭐해? 힐링 타임을 가지고 있었고, 저는 이거를 이제 배를 채웠으니까 풀어볼 거예요. 내가 이거 풀기를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렸는지. 아디다스랑 나이키 제품을 샀어요. 가을을 맞이해서. 출근룩은 아니고 그냥 두루두루 입으려고. 두루두루. 먼저? 이거 너무 예쁘더라 진짜. 아디다스 후드 티야. 나 바진 줄 없어. 아 그래? 근데 크롭이야. 크롭이라서 너무 예쁘더라고. 어머 너무 추운 거 아니야? 배탈 날 것 같은데. 이게 크롭인데 내가 키가 작아서 안 그렇게 안 짧아 나한테는. 근데 딱 그래도 마음에 드는 기장이고, 제가 이걸 피팅을 해봤는데 이 끝에가, 나는 이렇게 널널한 그런 핏인 줄 알았는데 끝에가 완전 쪼여. 그래서 핏이 너무 예쁘고, 완전 요즘 힙한 느낌스. 블랙이랑 이런 그레이가 있었는데 나는 그레이를 샀어. 왜냐면 짠, 내가 바지도 그레이 바지를, 추리닝 바지를 샀거든. 아 이건 나이키다. 이건 나이키고 옆에 이런 주머니 있고, 약간 내가 이런 핏의 추리닝 바지가 없어. 이 비슷한 핏의 추리닝 바지를 내가 몇 개 입어봤는데 너무 이상한 거야. 그래서 아, 나는 이런 거 안 어울리나 보다 했는데 얘를 입어봤는데 얘가 너무 예쁘게, 기장 안 줄여도 되게 딱 너무 예쁜 거야. 나우즈는 다 기장을 안 줄이면 입을 수가 없어. 원래 이거 그 키큰 언니들은 이거 저기 발목 정강이에 대해 입는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와 그런 거 맞아. 그런 핏 아니야 원래는. 한쪽 걷어가지고 입는 그런 거 아니야? 맞아. 원래 한 이 정도까지 오게 입는데 저한테는 딱 이렇게 막, 어쨌든 너무 귀엽네. 어쨌든 이쁘더라고. 그래서 이거 두 개 같이 입으면은 이쁠 것 같더라고. 아 너무 좋아. 아 그리고 내가 처음에 이 매장에 들어간 이유가, 밖에 마네킹이 이걸 입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보자마자 나 이거 사야 소마 소미가 입으려고. 그래서 나 이거 사야지 하고 들어갔다가 얘네들을 산 거거든. 이게 마네킹이 이게 왜 예뻤냐면, 마네킹이 이걸 입고 있는데 이게 골덴이야, 골덴. 그리고 얘도 크롭인데 나한텐 크롭이 아닌 그런 기장. 좋다고. 그래서 난 이거 세트로 사고 싶었거든. 이게 바지도 있어. 바지도 골덴이야. 근데 바지는 나한테 진짜 너무 큰 거야. 이거는 기장을 줄인다고 입을 수 없을 정도로 완전 다 큰 거야. 다. 많이 큰 언니들이 입는 거구나. 이거는 상의만 샀어요. 주리딩이 많이 커. 그리고 짠! 집업을 샀어요, 집업. 이거는 나이키. 뭐 이렇게 많이 샀어? 다 똑같은 기장인데? 아 이것도, 아 이건 그렇게, 이건 나, 이것도 크롭이다. 나한테도 이렇게 짧은 거, 나한테 딱 배꼽까지 온다. 몰랐던 척하네. 아, 이제 보니까 그렇다. 그리고 이거는 벨벳이야, 벨벳. 너무 예쁘지 않아? 벨벳 질감. 요즘 벨벳 추리닝이 다시 유행이잖아요. 이거는 완전 핏 때는 그런 피팅감이었어. 다 입어보고 샀어요. 이렇게 해서 얼마였냐면 392,000원. 392,000원? 괜찮네. 잘했어. 잘했어. 소미랑 엄마랑 동시에 칭찬해주기. 잘했어. 꿀 먹고 말 먹거네. 내가 왔어. 바다 어때? 너무 이쁜데? 너무 이쁘? 이거 원래 잠깐만 가만 있어봐. 이게 원래 뭐 약간 이런 느낌 아니야? 어 맞아. 원래 약간 이렇게 와야 돼. 근데 이건 안 돼. 근데 내 허리가 없어 그만큼. 이만큼밖에 안 나온 거야. 난 이제 힙해질 수가 없어. 아 뭐? 힙입이 나버리고 오늘 너무 배탈 나니까 오늘 진짜 추워. 잠깐만 이거를. 맞아 오늘 추워. 이거를. 아니야. 이렇게 입어. 농부가 되잖아 그러면. 약간 이래야 돼. 아니 살은 보이지 마. 잠깐 농부가 되잖아. 살은 보이지 마. 살은 이 정도 보여야 돼. 덜 춥게. 오늘 진짜 춥다 너. 괜찮아 괜찮아. 오늘 한파주의 너 진짜 큰일 난다 너 진짜. 띠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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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스타일 처음 도전해보는 것 같은데? 아, 예전에 입었었다, 이런 스타일. 여러분, 오늘 한파주의보래요, 한파주의보. 나 이렇게 입고 나갔다 진짜 얼어 죽는 거 아닌가 몰라? 잠바 챙겼어. 오빠의 OOTD는 이렇습니다. 저의 OOTD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입고 핑크뮬리 보러 고고씽! 짠! 이런 핏이에요, 옷은.
가발까지 쓰니까 괜찮다. 추리닝 바지도 요런 핏. 키 작으신 분들 참고하세요. 날씨가 정말 정말 춥다고 한다. 거기다 너무 흐려. 이제 진짜 겨울이 왔구나 싶다. 저 봐봐. 저 밖에 잠바 안 입는 사람 수행 것 같잖아. 일단 동행입니다. 네. 아, 너무 예쁘다 나무. 너무 좋다 여기. 여기요. 너무 추웠다고 한다. 찍고 있어? 갑자기 고시원에서 공부하는. 추워서 이거 오빠가 혹시 몰라서 가지고 온 거 이 처음엔 안 입겠다고 하다가 이번 주때 너무 좋은 거. 너무나 좋은 거. 지금 공부하다 잠깐 머리 식혀 나오는. 아니 힙했는데 갑자기 고시원이 됐네. 아니 이렇게 춥다고? 싫어요? 좀 따뜻할 때 지금 와둘 걸. 겨울이야 겨울. 너무 예뻐 오빠. 와 완전 핑크핑크하구나. 이쁘다 진짜. 대박. 나 이거 처음 봤네. 꿀정보네. 그 선생님들이 꿀정보 주셔가지고. 이 나무랑 너무 조화롭잖아. 여기 나무들도 짝 많아가지고 너무 예쁜 것 같아. 근데 날씨는 굉장히 흐림. 그러니까 날씨 좋았으면 진짜 예뻤겠다. 그러니까 조금 아쉬워. 유누님 레전드 사진 알아? 그거 약간 오마주. 응, 뭔데 그게? 몰라? 아니 그거 어떻게 했더라? 이렇게 했나? 이렇게 했나? 그게 뭔진 모르겠지만 내가 내릴까? 지금 엄청 잘해. 행복해 보여. 행복해 보여? 아주 행복해 보여. 이제 갈까? 좋은 생각이야. 추우니까 배고프다. 은근 춥네. 뮬리, 애기. 뮬리 아주 좋은 친구네. 나 뮬리 인형 같은 거 있으면 사고 싶잖아? 뮬리 굿즈 없나? 그런 게 있나? 야, 공부 잘 되냐? 모의고사 봤어? 나 완전 지금 누가 봐도 공부하다 나온 사람이야. 야, 됐어, 잊어버려.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야, 오늘은 입고 공부해. 내일부터 다시 하는 거야. 밥 먹으러 왔어요. 고기 배 터지게 먹어야지. 추위에 떨어서. 나 오늘 고기 완전 많이 먹을 거야. 좋아. 지켜볼게. 대박. 너무 예쁘다. 광어 먼저. 너무 고소하다. 너무 맛있다. 여보, 이거 고추냉이 했어? 응, 했어. 진짜 맛있지? 그니까. 아, 몸이 녹는 느낌이야. 엄청 추웠는데. 그니까. 너무 부드럽다. 노래 부르는 줄 알았어. 그 노래 시작했네. 약간 그게 맛있어? 감초 같은 역할 해줘. 찌개를 뭘 맛있게 퍼먹어?
나 지금 기분으로는 집에 왔더니 집에도 핑크뮬리가 있었네? 창문에 핑크뮬리 노을이야. 핑크핑크 뮬리뮬리 노을. 구름 되게 예쁘다. 와, 와 너무 예쁘다. 완전 핑크 뮬리 떡메모지 찾았잖아요, 여러분. 저랑 이것도. 너무 귀여워. 이리 와. 알지? 왜? 시끄러울까봐. 괜찮아, 나 이거 고르고 있었어. 부신 그만 물러나 있겠사옵니다. 이거 너무 예뻐, 여러분. 짠짜란. 오 마이 갓. 스티커가 잘렸네? 스티커가 잘렸어요, 스티커가. 구멍도 스티커에 나는 거 아니야? 완전 이뻐, 대박. 이 맛에 다이어리 꾸민다. 대박 이뻐, 어떡해. 그리고 이 밑에 층은 치워야 됩니다. 여기 닦고하기 너무 좋아요. 여기 3층에서 닦고하고 2층에 다 쓴 스티커 놓으면 돼가지고 완전 편한 구조인 것. 짠짜란. 이게 뭐게? 닦고 있어? 응. 짠짜란. 짜라라란. 아 이쁘다. 어때 어때 어때? 아 오늘 오늘 추억이 기억난다 이거. 그치. 추웠지만. 어. 좋았지. 엄청 나 핑크 핑크를 구경했네. 응. 핑크 뮬리를 본 날이라서 핑크 데이라고. 너무 귀엽다. 아니 응. 핑크 뮬리 보러 또 가자며. 내일 또 가자. 또 가면 또 할 거야 이거? 몰라. 핑크 핑크네. 응. 아 귀여워. 귀여워? 사진 약간 빛바랜 게. 응. 뭔가 엄청 추억 느낌이 난다. 어 오늘 프린트가 제대로 안 됐어. 뭔가 이거... 빛바라게 프린트 됐어. 아 아이고 내가 이거 좀 토너 갈아놔줘야 되겠다. 올해 첫 한파주의보 내리던 날 핑크 뮬리 구간 갔다가 겨울 체험하고 온 날. 그래도 핑크 뮬리가 너무 예뻐 대흥분해서 사진까지 왕창 찍어버렸다기. 나 근데 이거 사진이 약간 빛바랜 느낌이라서 더 뭔가 되게 추억
이 서린 느낌이라서 좋아. 더 좋아? 제가 오늘 인스타에 핑크 뮬리 보고 온 사진을 올렸거든요. 근데 그랬더니 DM으로 구 선생님께서 또 핑크 뮬리 명소를 보내주셨어. 그래서 내일은 거기를 가보려고요. 아, 그래서 또 가자는 거야? 어. 완전 또 가보고 싶은 거. 핑크 뮬리 너무 예뻐서 오늘 너무 좋았거든요. 진짜 핑크 뮬리를 보는 순간 완전 기분 전환 제대로 완전 여행 간 느낌. 여행지에서 완전 탁 깨달음을 얻어와가지고 마음의 정화가 되고 새로 시작하고 싶고 그런 완전 리프레시 되는 그런 여행의 그런 느낌 있지. 여행 갔을 때 완전 좋은 그 느낌 있잖아. 그걸 내가 핑크 뮬리를 보고 느낀 거야. 어디서 사요? 뭘. 그래가지고 내일 또 가기로 했어요. 완전 좋아. 너무 멋있는 말 아니야? 네? 오빠가 요즘 빠져있는 그거 뭐지? 1월부터 6월까지? 그 햄버거집. 아 맞아 맞아 햄버거집. 지하상가 그 대란이 더 가속화될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그것은 결국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데 두 가지 시각이 있단 말이지.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 소비가 활성화되고 있고 나빠진다고 얘기했잖아. 기억나?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알아. 인플레이션이 오는데 경제가 성장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약간 갈림길이다 이거지.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한번 딱 떨어졌다가 그때 전체적으로 엄청 올랐어. 많이 떨어졌잖아. 그래서 조금 고민이야. 내 생각에는 오늘은 더 춥대 오빠. 지금도 추워. 이불 밖에 추워. 마이너스 12까지. 마이너스 12도래 오늘은. 영하 12도? 아니 어제보다. 아 깜짝이야. 언제까지 주무실 건가요? 깨우면 버리라 할게. 알지? 그럼 일어나세요. 지금 깨우는 거야? 네. 진적이다. 일어날게. 일어나주세요. 뭐 털어주고 있었어? 오빠. 네. 오빠 나갔어요? 아니요 여기 있어요. 어디 가요? 난 겨울이 너무 좋은 것 같아. 갑자기? 어제까지 해도 겨울이 싫다고. 겨울에 이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 겨울만의 이 공기 있잖아. 약간 쌀쌀한 이런 거? 겨울 냄새랑 겨울만의 그 분위기 있어. 나쁘지 않지.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 너무 감성적인 것 같아. 나름의 낭만이 있지. 응. 완전 감성적이야. 감성이 폭발해. 오늘 기분 최고네 시장이. 응. 맛있는 거 먹고 나가볼자. 그래. 그만 아빠 누가 없어지겠어. 정성을 다해 핥아줬어? 소미 마사지샵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소미 이런 생각으로. 오늘 아침 메뉴는 바로 당근김밥을 해먹을 겁니다. 돌아온 당근김밥이라고. 너무 먹고 싶은 거 있지 진짜. 근데 근래 먹어본 것 중에 제일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잘한다 자잘한다. 자, 우리 댕근이가 돌아갈 동안 짠! 파국김밥이 완성되었습니다. 너무 우당탕탕 김밥이다. 완전 힘들게 당근김밥 싸다가 한 줄 망해가지고 원래 세 줄 하려고 했는데 두 줄이 완성됐어요. 이렇게 해서 왜요? 진짜요? 첫 번째 문제 10초에 실물이 안 됩니다. 네. 이거 계란김밥. 입에서 폭죽 터져. 폭죽. 오늘 이 원피스에 이 가디건 입으려고 내가 어젯밤에 이렇게 맞춰가지고 여기 걸어놨거든? 근데 오늘 너무 추워가지고 이렇게 입으면 얼어 죽을 것 같단 말이야. 그러게, 좀 춥겠는데? 오늘 패딩 입어야 되는 날씨예요, 여러분. 어제보다 마이너스 12도래요. 그래서 여기다가 뭘 더 걸칠까 아니면 아예 다른 걸 입을까? 아우, 여긴 너무 덥다, 지금. 나가면 춥겠지? 근데? 한 입이 잘 안 되겠지? 응. 짜란! 오늘의 OOTD. 지난번에 여기 니트 브랜드에서 이거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입어봤습니다. 그리고 요런 샤스커트. 핑크 뮬리 있는 곳에 강아지 산책 해도 되게 괜찮다 그래가지고 소미도 데리고 갈 겁니다. 소미 핑크 뮬리 볼래? 엄마랑? 오늘 가는 데가 핑크 뮬리도 있고 그리고 단풍도 적당히 물들어 있대요. 그래서 너무 좋다고 DM으로 알려주셨거든요. 그 선생님께서? 그래서 지금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치? 소미도 핑크 뮬리 처음 보지 태어나서. 소미도 핑크 뮬리 처음 보지요. 짜란! 도착해가지고 지금 입고 들어가고 있어요. 너무 신나. 소미 줄 치우자. 대박, 여기 너무 어제 거기보다 훨씬 좋다. 더 좋아? 여기가 완전 뮬리 맛집이네. 여기가 훨씬 맛집이네. 대박. 여러분 여기 너무 좋아요. 뮬리 맛집 대박. 아, 날씨가 더 좋아서 더 예뻐 보이는구나. 어제는 흐렸는데 오늘은 완전 해 쨍쨍이라서. 이거 보세요 여러분, 뮬리! 뮬리 천국! 그 여기가 뮬리가 더 풍성한, 아니 넓다. 뮬리랑 소미. 소마 뮬리 어때? 뮬리 어때? 소미랑 뮬리 컷. 너무 예쁘다. 소마 뮬리 어때? 관심 없어. 지금 뮬리 구경 끝내고 여기 너무 좁아서 소미 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산책로가 밖에 많아서 갱얼지 산책 코고스잉. 얘 지금 난리 났어. 군데군데마다 다 들어가보고 난리 났어.
아, 여기가 조정 경기하는 데구나. 아니, 김밥을 여기 싸가지고 와서 먹었어야 됐네. 그러니까 말이야. 와, 너무 좋다, 여기. 아, 근데 오늘 좀 추웠어. 아, 맞아, 추워. 네, 은근 그늘죠. 아이고, 신났어. 아이, 된다? 그렇게 신나, 그렇게 신나, 그렇게 신나. 소미, 기분 좋아? 소미, 정신이 없어 보이네. 기분 좋아요? 아이고, 아이고, 재밌게. 어머. 뮬리, 안녕. 뮬리, 안녕. 우리 갈게. 내년에 봐, 내년에. 아까 거기 나가 있는데, 컵라면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완전. 그 한강에서 오빠. 그 라면 먹고 싶은 그거 있잖아. 나 지금 누구보다도 이거 맛있게 먹을 수 있어. 저기 창문이나 좀 열까? 그 분위기나 좀 내게. 아까 김밥이랑 먹었으면 더 맛있겠다. 좀 쌀쌀해야 돼. 수영장 가가지고 수영 한참 하고 컵라면 먹으면 진짜 엄청 맛있잖아. 난 그 컵라면이 진짜 잊혀지질 않거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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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맞아, 그, 맞아. 지금 그런 기분이야. 아, 맞아, 진짜. 여러분 지금 한참 쉬다가 일어났고 저녁을 배고파서 해먹을 건데 닭다리살 순살을 샀거든요. 이거랑 아보카도로 아보카도 치킨 데리야끼 덮밥을 간단하게 호다다닥 만들어서 얼른 먹으려고요. 짜란, 오늘의 저녁상. 김치 담을 정신이 없었네. 아, 고생했어요. 뭐. 목소리가 피곤해. 아. 오늘의 저녁은
치킨 베리야키 아보카도 덮밥입니다. 어, 냄새 작살 때 이거? 냄새 진짜 좋지. 이거 냄새가 진짜 좋더라고. 아보카도랑 저는 한번 전체적으로 섞어서 먹어볼게요. 저도 한번 그렇게 먹어볼게요. 네, 이 아보카도가 너무 잘 익었어요, 지금. 밥 누가 했는지 너무 잘 됐네. 헐. 입에 넣자마자 맛있어. 이건 진짜 맛있다. 그럼. 어, 진짜 맛있네. 이거 컵밥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아보카도 진짜 부드럽다, 아빠. 팍 익었네, 그지? 예사 부드러움이 아니다. 고매워. 고매워. 언제 에이스를 저렇게 큰 거를 사놨네? 저 EDR 콜라보에서 나온 게 있길래 한번 사봤는데 나는 뭐든지 오리지널이 좋더라. 저거 댓글에서 달아주셨잖아. 그래? 어떻게 핑크색이 그렇게 예쁘지? 난 그런 식물이 존재한다는 걸 처음 알았어. 원 없이 봤다. 탁 트인 맛이 있었고 오늘은 어제는 좀 이렇게 들어싸인 맛이 또 있었어. 응, 어. 숲속에 들어온 느낌이었고. 그지?